Ring the bell. 2013 Toronto Korean Speech and Quiz Contest is taking place on Saturday, March 23rd at 12 p.m. at Innes Town Hall of University of Toronto. To enter the speech contest, your application is now accepted online until Saturday, March 2nd. And the quiz contest is open to all non-native speakers of Korean, and the application is only accepted on-site. Winners will receive a round-trip ticket to Korea, LGTV, summer language program in Korea, and many more. Come and ring the bell. 뻗어가는 한류에 힘입어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한국 대중문화 관련 행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3년 3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되는 한국문화 관련 행사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 대중문화와 관련 해외 팬클럽 및 커뮤니티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됩니다. 대상은 K-POP,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행사를 기획하거나 정기 모임을 갖는 비영리 팬클럽 및 커뮤니티입니다. 지원금 규모는 US달러 4,000불 내외이며 신청서 접수는 3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 이외에도 K-POP 음반, 전통 장신구, 영화 DVD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 및 물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평가 기준은 팬클럽 및 커뮤니티 규모 20점, 팬클럽 및 커뮤니티 활동 현황 20점, 2013년 팬클럽 및 커뮤니티 활동 계획 40점, 예상 파급 효과 20점으로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03년 설립 이래 문화산업조사연구와 문화교류사업 등 다양한 문화산업교류를 통하여 각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민간 교류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간의 문화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재단은 이번 한국문화 행사 지원에 팬클럽 및 커뮤니티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